여기서 이 강철하우스님께서 여기서 100표가 줄어드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이제 차이가 보면 100표예요, 여러분. 100표입니다. 야,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원래 1381명 거를 1285명으로 조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걸 개수기에서 할 수도 있고 분류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100표를 만들어버립니다. 윤석열표 마이너스 100표. 윤석열표 마이너스 100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세보니까 투표 들어간 인원을 세보니까 달라졌죠? 우리는 분명히 비디오를 보고 봤는데 1611명에서 1402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 우리가 분류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방법을 바꿨던 거야. 분류기를 우리가 감시가 철저해지니까 분류기에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줄여버리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원수를 체크 못해. 이유. 우리는 인원수를 체크 못하기 때문에. 요 강력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예? 우와. 그래서 얘네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냐? 근데 대충 알 것 같아요. 저 양산에 돈 투표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낮에 4시 현재 투표 인원이 얼마냐? 1600명 가까이라고 들었어요. 예? 현재 투표 사무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표날 우연찮게 그냥 개표 데이터를 봤답니다. 봤는데 1400이라고 찍힌 거라. 예? 1400이라고 찍힌 거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돌려보자. 예? 분명히 16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왜 1400명이 찍혔냐? 요렇게 돼서 내가 이걸 세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끼들이 마지막에 투표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 그래서 전산에 삼성 이투표 쓰면 1400명이라고 올려버려요. 1450명 이렇게 올리겠죠? 예? 그러면 이 마이너스 150은 어떻게? 윤석열 표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개표장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투표용지를 더 넣을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냥 볼펜 하나로 개표 상황표에서 빼버리면 끝입니다. 전라도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랑? 거기 있는 수많은 간첩 빨갱이 새끼들이 사무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표 인원을 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원. 인원을 빼박아 버리면, 그래서 지방선거는요, 무조건 인원을 무조건 세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빼든 인원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늦든 뭐하든 무조건 인원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CCTV 촬영을 막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원 촬영, 인원의 증거. 증거가 무조건 인원이거든요. 인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 양산에 보니까 제가 숫자를 한번 맞춰봤거든요. 예. 근데 양산의 3투표소의 숫자가 내가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들어간 인원이 1611명으로 내가 집계를 했는데 개표한 인원이 1402명이에요. 예. 200명 차이 나잖아요. 예. 혹시 그 참관인 하면서 혹시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니, 억수로 많았지요. 억수로 많았어요? 예. 이게 표를, 얘네들이 우리 표를 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일이 따지지도 못하겠고. 예. 그쪽으로는 저는 솔직히 이제, 거의 뭐, 표가 이제 한, 뭐, 몇백 표,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고. 근데. 예. 이런 식으로는 내가, 이런 건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아, 답답해가지고, 뭐, 부방대에서도 막, 이랬다 저랬다 반응도 없고 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중에 지금 막. 예. 예. 내가 지금 제보를 해놨는데,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안 하고,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예. 다른 예를 들면은, 아, 지금 생방송 중입니까? 예.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예. 좀 그래. 정신 좀, 네. 예. 어떻게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까요? 다른데 예를 들면 내가 이 파일을 내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예. 처음에 분류기에 했을 때는 1831명 일이 됐습니다. 예, 처음엔 1831명. 예, 참 이 계산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이가 803명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이 803명. 예. 이제 잠시만요. 이재명이 803명.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1,481명. 윤석열이 1,400? 1,381명. 1,381명. 잠깐만, 근데 지금 갤러리 좀 보면서 제가 갤러리 보면서 통화합니다. 예. 잠깐만, 내가. 예. 여기 있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개수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가 803명이네. 803명. 예. 이렇게 이재명이 804명. 예. 1,481명. 예. 이제 이게 이제 개수기로 들어갔어요. 예. 개수기로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806대. 예. 806대. 1,285명. 예. 아, 이게 그 전자개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개수기면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집회 세는데 거기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동세는 기계. 예. 근데 이게 한두 장 차이면은 예. 근데 이 개수기가 보면 이 사람들이 꼭 두 번씩 세르더라고. 예. 두 번씩 세르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두 번 샜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나왔다. 아, 예. 예. 개수기에서 아 그 분류기에서 프린트로 나온 그 용지 단 개표 상황표 예 처음에 개표 상황표에는 804대 1381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1381명 804대 근데 이 새끼들이 그 옆에 칸에 806대 1285로 수정을 하는 기라 볼펜으로 아 볼펜으로 수정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이제 소쿠리를 들고 그 뒤로 이제 그 뭐 최종 결제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 새끼 턱 일라고 그걸 갈라는 걸 내가 이제 팔목아지를 잡았지. 예, 여기서 예 잡으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다시 세라 내가 그랬지. 예. 다시 세라. 그
그러면 그 이어서 계속 아까부터 촬영하고 있는데 내용가를 호모로 보나 하면서 어, 예. 그 새끼 그것도 거의 공무원이라 하더라고. 예. 보니까 예. 앞에 딱 맨 뒤에 앉아 있는 것들이 거의 공무원이라 하더라고. 예. 그래 개수기로 아, 다시 분류기로 또 갔어 그게. 다시 또 분류기로 갔어요? 어, 이제 다시 재라고 하니까. 예.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닙니까? 압니까? 예. 816대. 예. 1403이 나왔어. 그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틀린 거네요, 그냥? 자, 내 말 들어보세요. 816대 1403. 예. 이재명이도 올라갔고, 저기 뭐야, 윤석열이도 올라갔고. 예. 근데 이게 다시 이제 개수기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개수기로 갔어요? 와, 근데 이거는 100%가 그 조작인 게 뭐냐면. 예. 두 분을 또다시 개수기가 세는데 똑같이 1403표가 나왔는 거야. 1403표? 아, 어, 그러니까 물류기에서 나온 그 수치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 결과랑 완전히 틀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제가 이 한 소쿠리를 찬, 그러니까 바구니 그 큰 걸 집어 넣었을 때나. 예. 값을 정해놓고 미리 있는 거라.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분류기도 잘못됐고, 개수기도 잘못된 거잖아. 그니까요. 개수기도 둘 다 잘못된 거네, 그럼? 그건 조작하지 않은 이상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이 안 나오는 게 두 분 다 잘랐는데, 직전에는 2685명이 나왔고, 예. 1403명이 나온 게 두 분 다 잘랐는데, 세웠을 때 왜 그런 수치가 나오냐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 개수기도 조작이 됐겠네요, 그럼. 그렇지. 와, 이거 상황이 다 영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제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장소, 예.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보고 시간대를 보고, 예. 내가 아 그래 하고 아 이게 장소 있어. 근데 채널 예. 그렇게 많이 찍다가, 예. 그렇지 않게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하고 이제 예. 휴대폰에 이제 일반 예.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용량도 모자라고 해서 아. 영상이 좀 띄엄띄엄했는데, 예. 다시 세르는 장면입니다 하는, 다시 세르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영상이 6분 8분짜리가 있고, 예. 그리고 1403명이 이제 분류기에서 딱 카트 됐을 때, 예. 뭐 제가 거기서 신랑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03명에서 왜 수도부 시키냐 이거라. 아. 맞아, 본부에서. 예.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거 발견하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 잠깐. 예. 방금 상황 개표 있다 아닙니까? 예, 개표 상황표. 아, 개표 상황표, 거기, 저 컴퓨터에 모니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내가 그 사진이라도 내가 찍어야 되는데, 다른 화면으로 그걸 가려버리는 거야. 아, 화면으로 가려버려? 수도하니까.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자, 그걸 왜 가리노? 예. 그래서 자빠가 뭐 아저씨 그만 좀 하소, 나한테 한 말 아니니까 당신 볼리나 보라 막 하면서, 그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래 그 자빠리 이제 그걸 눈치챘는지 내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냥. 아. 안 했는데. 예. 그래갖고 그 자체를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거 완전히 조작 현장 바로 캐치된 거네요, 그게. 바로 그,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근데 우리가 내가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간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줄에. 예. 근데 적어도 네 명은 서가 있어야 되는 거라. 맞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는데, 한 줄에 네 명이 서가 있어야 되고, 모딱으로 네. 씨발 그 뭐고 이 허리춤 대고 어 창간인 장면으로 애국자라고 한다 치고 허리춤 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찍 쳐다고 이러고, 이거는
긁은 이제나 많아라. 그러니까 그 의미 없어요. 한쪽에 그 한 라인에 한 명씩 한 명씩 포진돼 있어야 돼요. 한쪽이 아니고 그, 한 라인에. 네. 늙어도 세 명은 우리 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함 쏟아놓는데 한 명, 분류기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코백한다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 팀에서 그 하는 말이 예. 내가 잡은 것 말고는 부정선거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따위로 이제 허리춤 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곳에 계속 박혀 있어야지 발견할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 못 발견돼. 내가 해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딱 거짓말에 나는 한 놈만 딱 팼거든. 예. 그래 그것도 있고 그거는 근데 그게 이제 막 영상을 그니 그 내가 아 지금 셀르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네. 영상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을 왜 가리느냐 1400표가 이제 좀 몇십 표가 더 튕기지니까 이 창을 왜 가리느냐 이래가지고 네. 실랑이 하면서 자 그 이제 싸우고 이러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해제를 시키면서 내가 이 창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냐 하면서 탁 열어주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운 지르면서 이제 유튜브 그 촬영을 이제 그런 마치는 장면 뭐 그 정도면 안 되겠나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진에 보면은 예. A라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진 A라는 동네, 그 다음 시간대, 이것만 보면 증거 자료가 안 되겠나, 나는 생각을. 아, 증거 자료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한다 하면은. 예,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데랑 다르게,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표를 깎아버리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는. 예. 내 생각인데, 이거는 처음에, 즉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예. 프로그램을 완전히 만들어놨어 이 집새끼들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제 그 들킬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다시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100표가 다시 늘어나버렸죠 그렇지 그 뒤에 그 줄에는 예. 딱 한 번인가 예. 딱 한 번인가 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많았는 두 번인가 더 있을 그런 장면을 두 번 더 벌렸는데 예. 윤석열이가 두 표가 더 많아지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그거는 내가 눈 감아줬어 그냥. 그래서 그거는 내가 눈 감아줬는데. 그러니까 거기 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줄에 대해서 막 그랬는데 양상 같은 경우에는 한 열다섯 라인이 됐거든. 네. 그러면 얼마나 많았겠노. 그죠? 아우 나 이제 뭔지 대충 감이 와요. 나 이제 대충 감이 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얘네가.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강대고 어디고 간에 우리가 사람만 모집되는 것 같으면은 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적어도 막 딱 한 나이 우리 나이로 해가지고 딱 적어도 두 명만 딱 내가 딱 잡고 있으면은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는 내가 그거는 내가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 나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거 진짜 발표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조작하는 방법은 본투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네요. 아, 정말 중요한 정보 주셨어요. 아주. 그거 영상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 좀 올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거 얘네들이 조작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보는 거는. 네. 눈으로 보면 절대 판단 안 돼. 그러고. 네. 일본, 내가 뭘 중점적으로 봤느냐 하면은. 네. 불국에서 나는 이재명만 봤거든. 그러면 일본으로 계속 들어가잖아. 네. 근데 일본은 계속 들어가는데 뭐 저희가 일본에 200표를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일본에 2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왜 눈으로 봤어 그걸 왜 눈으로 봤는데 충분히 만약에 2번이 그 1번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표가 날 수밖에 없어 300장이 들어가도 표가 나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쳐다봤어 네. 근데 나한테는 발각이 안 됐어 그거에 예. 그런
이런 경우도 전국에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몇 개 되던데. 네. 근데 그런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것도 조작을 하지만 그런 거는 몇 표가 차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조작인 거다. 이런 게. 맞아요. 이거는 버튼 하나에 막 몇백 장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눈뜨고 코베가 하는 게 이거라니까 이거. 아,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진짜 알았어. 야, 그래, 내 이거 뭐, 내가 지금, 이거 뭐, 나중에, 아, 내 지금 내 정신 차려갖고 좀 보내줄게요. 내 나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